표현 초대 초대하다 부르다 초대를 받다 방문하다 모임을 가지다 파티를 하다, 파티를 열다, 식사를 함께 하다, 음식을 대접하다. 같이 읽어요. 듣고 따라하세요. 초대하다. 부르다, 초대를 받다, 방문하다, 모임을 가지다. 파티를 하다, 파티를 열다, 식사를 함께 하다, 음식을 대접하다. 문법, 동사, 을까하다. 을까하다 means be thinking of. 바웰 플러스 리을까하다. Consonant plus 을까하다. I already posted a video about the difference between 을까하다, 으려고 하다, and 을 거예요. Please check it out later. 1번, 투이 씨, 이번 주말에 뭐 할 거예요? 글쎄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할까 해요. 초대하다, 초대할까? 해요. 2번 퇴근하고 회사 동료들과 같이 저녁을 먹을까 해요. 먹다 먹을까 해요. 3번 이사 가기 전에 잘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중고로 팔까 해요. 팔다, real illegally, 팔까 해요. 연습 1. 주말에 뭐 할 거예요? 집으로 손님을 초대해서 식사를 함께 할까 해요. 1번 주말에 뭐 할 거예요? 집으로 손님을 초대해서 식사를 함께 하다. 식사를 함께 할까 해요. 동사 을까 하다. 2번, 3번, 4번 하세요. 같이 해요. 2번 오늘도 공원에 자전거 타러 가요?
글쎄요, 오늘은 집에서 책을 읽다. 책을 읽을까 해요. 3번. 이번 휴일에 뭐 할 거예요? 특별한 계획 있어요? 생각 중이에요. 날씨가 좋으면 등산 가다. 왜? 등산하다. 등산 갈까 해요. 등산 할까 해요. 4번. 유키 씨, 오후에 시간 있으면 같이 영화 보러 갈까요? 어쩌지요? 오늘은 좀 피곤해서 집에서 쉬다. 집에서 쉴까 해요. 대화 1. 먼저 책을 보지 말고 들어보세요. 대화 1. 마크 씨, 이번 제 생일에는 집에서 파티를 할까 해요. 파티에 오실 거지요? 집에서요? 좋은 생각이지만 파티 음식을 준비하려면 힘들 거예요. 네, 저도 그게 가장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고향에 계신 어머니께서 한국 음식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함께 할까 해요. 그럼 집에서 해도 되겠네요. 벌써부터 기대돼요. 준비할 때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네, 고마워요. 그럴게요. 다시 들어보세요. 1번. 집에서 파티를 하면 뭐가 힘들 거예요? 2번. 여자의 어머니가 뭘 보내주셨어요? 듣고 써보세요. 3과 초대 대화 1. 마크 씨, 이번 제 생일에는 집에서 파티를 할까 해요. 파티에 오실 거지요? 집에서요? 좋은 생각이지만 파티 음식을 준비하려면 힘들 거예요. 네, 저도 그게 가장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고향에 계신 어머니께서 한국 음식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함께 할까 해요. 그럼 집에서 해도 되겠네요. 벌써부터 기대돼요. 준비할 때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네, 고마워요. 그럴게요. 1번. 집에서 파티를 하면 뭐가 힘들 거예요? 파티 음식을 준비하려면 힘들 거예요. 2번. 여자의 어머니가 뭘 보내주셨어요? 한국 음식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책을 보세요. 마크 씨, 이번 제 생일에는 집에서 파티를 할까 해요. 파티에 오실 거지요? 집에서요? 좋은 생각이지만 파티 음식을 준비하려면 힘들 거예요. 네, 저도 그게 가장 걱정이었어요. 저도 그게 파티 음식을 준비하는 게 가장 걱정이었어요. 가장 걱정. 그런데 고향에 계신 어머니께서 한국 음식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함께 할까 해요.
그럼 집에서 해도 되겠네요. 벌써부터 기대돼요. 준비할 때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네, 고마워요. 그럴게요. 여러분, 같이 읽어요. 마크 씨, 이번 제 생일에는 집에서 파티를 할까 해요. 파티에 오실 거지요? 집에서요? 좋은 생각이지만 파티 음식을 준비하려면 힘들 거예요. 네, 저도 그게 가장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고향에 계신 어머니께서 한국 음식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함께 할까 해요. 그럼 집에서 해도 되겠네요. 벌써부터 기대돼요. 준비할 때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네, 고마워요. 그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